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오하요 고자이마스 미나상. 와타시와 이민정 데스.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제 포기했어요. 아, 지금 한신 인사는 뭐죠? 아침 인사죠.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 오하요 고자이마스가 아침 인사예요. 네, 그 미나상은 여러분이고요. 아, 그래요. 네.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그렇죠. 그 자꾸 헷갈려 하죠? 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래요. 자, 이거를요. 다른 색으로 있나요? これ 他の 色 데 아리마스까? 이거. これ 다른 他の 색으로 色 데 있나요? あります까? これ 他の 색으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他の 색. 다른 색 他の 색. 他の 색. 그렇죠. 그래서 これ 他の 色 데 아리마스까? 그래, 호카노 이로 데 아리마스까? 호카노가 다른이라는 네. 의미인 거고요. 자, 그러면 다른 색 하면 호카노 이로 데. 네. 그러면 다른 사이즈 하면 호카노 사이즈. 호카노 사이즈.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선생님 하면은 호카노 센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른 나라 해볼까요? 호카노 쿠니. 호카노 쿠니. 다른 나라 호카노 쿠니. 자, 호카노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고요. 이로데라는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어요. 네, 이로가 색이고요. 색으로 해서 이로데. 네. 그래요. 이 대자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대라는 네 조사가 중요한 조사죠. 뭐 장소에도 쓰이고 이렇게 뭐 으로 뭐. 아주 다양한 데서 쓰이고 있어서 참 사실 잘 모르는 데는 대 넣어도 웬만하면 맞을 때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아, 영어로 전치사 on 같은 느낌이네요. on이 그렇게 그 다양한 데서 쓰이고 있나요? 아니요. 이거 뭐 모르겠다 싶을 때 on을 넣으면 맞을 때가 많아요. 아, 대충 많아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패턴으로 넘어가 보죠. 네. 검정색으로 주세요. 고래 크로이 이로데 아리마스까? 크로이가 검정이군요. 네. 고래 크로이 이로데 아리마스까? 네. 자, 크로이가 검정이다. 그러면 검정과 흰색 정도는 같이 외워줘야겠죠? 검 이거는 이제 검은 색이 아니라 검은이라는 형용사예요. 음흠. 그래서 크로이고요. 하얀이라는 형용사는 시로이. 크로이 시로이. 네, 크로이 시로이. 아, 이거 귀엽다. 그쵸? 뭔가 크로이 시로이 친구 같아. 네, 되게 친한 애들. 어, 크로이 같이 붙어다니는 애들. 그렇죠. 오성과 한웅 같은. 크로이와 시로이. 아니 세대가 크로이와 왜 시로이의 대모험 뭐 이런 느낌. 어 그러네요. 센과 치히로 같은. 그렇죠. 크로이와 시로이. 고래 크로이 이로데 아리마스까? 네, 고래 크로이 이로데 아리마스까? 이거 작은 사이즈로 있나요? 고래 지사이 사이즈 데 아리마스까? 고래 지사이 사이즈 데 아리마스까? 고래 지사이 사이즈 데 아리마스까? 지사이가 작은이라는 뜻이고요. 네, 지사이. 더 크다고 하면 오키가 되죠? 네,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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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오키 하면 이게 크다는 뜻이잖아요. 네. 제 친구 중에 이 미군 부대 근무하는 흑인 친구가 있는데 덩치가 네. 정말 큰 거예요. 네. 큰 옷을 찾으러 이태원에 같이 돌아다니다가 네, 네. 아무리 입어도 이거 작아서 작아서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빅 사이즈 옷을 지나실 꺼내 주는데 네. 딱 입고 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네. 오키 하더라고요. 어 왜요? 어떻게 일본을 잘 알아요? 이 옷이 크니까 오케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키가 그때부터 큰 이라는 의미가 뭐야, 됐다는. 지금 흑인 친구 가상인물이었어요? 그렇죠. 어, 저 너무 진지하게 들은 거 있죠? 그래요. 가상의는 일본어로 구라 정도 될까요? 그러네요. 구라. 구라. 구라노 도모다치. 가상의 구라노 친구. 구라노 도모다치. 구라노 가상의. 자, 그러면 좀 더 큰 사이즈로. 고래 모토 오키 사이즈 데 아리마스까? 고래 모토 오키 사이즈 데 아리마스까? 고래 모토 오키 사이즈 데 아리마스까? 모토가 더고요. 네. 모토 모토 우리 와인 마실 때 이거 모토 모토 했던 것 네, 같은데. 네 맞아요. 모토 모토. 모토 모토 좀 더 주세요. 네. 아주 초반에 나왔던 맞아요. 내용 같네요. 네. 자 호카노 사이즈 데. 네 아까 호카노 2로 배웠고요. 나왔고요. 네. 호카노 사이즈 데. 디자인.
허카노 디자인데. 그러네요. M 사이즈로 주세요. M 사이즈 대. M 사이즈 대 아리마스까? 아리마스까? 아니면 또 M 사이즈 대 구다사이. 그래요. 네, 자, 작은 사이즈는 M가 아니라 S 사이즈라고 하나요? 네,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네. M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스몰 해도 되고 S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러고 보니 아, M, M를 많이 하네요. 미디움이라고는 잘 안 하고. 그래요. 네.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주로 자주 쓰는 표현 하자면 스몰, M, 라지로? L. L. 이건 아니죠, 정말. 아유, 편하게 쓰자고. 에로데스. 응, 에로데스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는데. L. 응. 네, L이라는 영화에서. 네. 아니죠, L이 아니라 그 뭐죠? Death Note. 라는 영화에서 L이라는 주인공이 왓다시와 에로데스. 에로데스 맞아요.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L. 그 친구 이름이 L이었는데. 네, 맞아요. 사이즈 L도 에로 사이즈. 그분도 컸나 봐요. 그렇진 않아요. 에로 사이즈 대 아리마스까?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실크 스카프 있나요? 실크 스카프 아리마스까? 일본에서 실크 스카프를 찾을 일이 있나요? 왜요? 비싸서? 아니 뭐 실크 스카프가 어디 뭐 저기 어디 뭔가 그걸 팔 것 같은 그럴 것만 같은 터키나 아, 어디 뭐 중국? 응 중국이나 부탄 뭐 이런 데 가서 뭔가 있을 것 같은 근데 뭔가 몽골 뭐 이런 데 가서 이 나염 기술이 좋을 것 같은 또 일본은 아하 그래요? 무늬가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다음 단원에서는 대망의 너무 비싸요 단원으로 들어갈 거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네요. 내일 만나요. 마타시타. 마타시타.